파스스톤 마스터즈 코리아 시즌 5. 자, 8강 3회차 경기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경기, 앞서서의 경기에서도 3대2의 승부가 나오면서 뭐 야벤져스도 나오고 아주 신나는 경기였습니다. 와, 진짜 사냥꾼이 왜 최근에 1티어인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보여줄 뻔하다 말았죠.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사냥꾼이, 그러니까 보여줄 뻔하다 말한 게 너무 좀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사냥꾼이 정말 강력하다. 좀 여러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그래도 이제 사냥꾼을 노리는데, 그러니까 사냥꾼이 1티어이기 때문에 포커페이스와 사냥꾼을 노리는 데가 잘 짜왔어요. 정말 영리한 겁니다. 벤픽도 그렇게 이미 설계를 해놨었고, 주술사를 처음에 패배했으면 또 계속해서 냈었던 게 결국은 어그로스사기 때문에 사냥꾼 한번 만나면 이긴다. 또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설계를 잘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경기 여러 차례 경기에서 결국 3대2까지 네. 포커페이스 선수의 마지막 뭐 모습도 인상적이었었고요. 결국 승자전 갔습니다. 그런 3승 사이에 도적이 오랜만에 연패를 끊고 이겼다는 거. 12연패를 끊었다라는 거. 이거 참 콩그레츄레이션이죠. 네. 네. 맞습니다. 이 도적이 유독이 하마코에서 정말 문제의 그런 영웅이었었고, 이 발리라는 발필패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 그렇죠. 스승의 날인데 사실 제 스승은 발리라거든요. 네. 발리라 보면서 자랐는데 네. 지는 모습, 오늘은 이기는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 스승다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8강 B조 2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선수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경기에서 항상 이 뭔가 상대방과 경기하기 직전에 이런 음악 들을 때 또 선수들 집중하는 이 과정이 정말 긴장이 많이 될 텐데요. 자, 이번 경기에서 자 지난번부터 뭐 좋은 모습 보여줬기에 이 자리까지 올라온 거죠, 에이스 선수. 네, 뭐 긴장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지만 끝까지 좀 침착하게 경기를 펼치면서 예, 승리를 거뒀습니다. 에케스테르 선수를 이제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올라왔고요. 현재 올라온 선수들 중에서 가장 최연장자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뭐 연장자다운 또 이런 모습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팀이거든요.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현재 메타나 이제 최근에 나온 고대신의 수사김에 적응을 좀 못했다.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한다는 말을 했었는데, 그래도 뭐 예, 제가 봤을 때는 적응 굉장히 잘했고 준비를 잘해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기대를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애쉬 선수 팀 샤이니 소속으로 오늘 경기에서 4강 진출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겠죠. 하지만 그 상대, 자 머리 스타일만 봐도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웰리아! 매번 저희와 함께하고 네. 있는 최고의 출석을 보여주거든요. 개근상이에요, 판블라드 선수. 이 선수 뭐 더 이상 소개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판블라드 선수 하면은 뭐가 필요하냐, 이 사람 하마코 우승자다, 이 타이틀이 필요해요. 그게 없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판블라드 선수가 왜 맨날 나오느냐, 우승하려고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 시즌5에서 역시나 우승후보로 나왔는데 8강 통과해야죠. 네, 이름값에 비해서 아직까지 우승 타이틀이 없는 것도 뭔가 이 판블라드라는 아이디에 비해서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자,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자, 오늘 그 정점을 찍을 수 있는 판블라드가 왜 판블라드인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자, 오늘의 경기에서 과연 이 판블라 선수는 그런 기대치에 뭐 부응을 해주겠죠? 그렇습니다. 뭐 요즘에 또 판블라 선수 굉장히 분위기 좋습니다. 네, 그 분위기 좋은 만큼 승자의 측! 이야! 역시 판블라드 상대하는 선수들은 다 낮게 나와요.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향이. 진짜 판블라드 선수가 그만큼 분위기가 좋다라는 거고, 애쉬 선수가 그래도 정말 그 뭐 사실 애쉬 선수는 올라온 것도 뭐 이번에 처음이고 좀 기대를 많이 안 했었는데 보여줄 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 측면을 좀 걸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누가 봐도 이 판블라드라는 이름, 예, 거기서 주는 이런 포스나 자 믿음, 네. 자 맹목적인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판블라드 선수입니다. 자, 과연 이 두 명의 선수들은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언제나 이 사제 장인으로서도 우리 또 뭔가 기대하고 싶잖아요. 사제 장인이라고 좀 유명한데 이번에 사제 쓰기는 좀 어렵거든요. 확실히 네. 빗폭탄 사라지고 요새 컨트롤로 짜기에는 너무 어려운 사제입니다. 네, 유일하게 부족한 것이 바로 이 우승 타이틀, 저 트로피를 가져가야 됩니다. 과연 뱀픽 벤 이렇게 둘 다 주술사. 주술사 배나면 정말 끌리나죠. 일단 주술사는 진짜 까다롭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판블라드 선수는 도적과 사냥꾼과 흑마법사로 상대방이 좀 성기사, 예, 성기사를 좀 많이 노려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게 상대방이 또 하나를 노려야겠네요. 네, 성기사를 노릴 가능성이 좀 보이네요. 그리고 도적을 셀프벤했어요, 애쉬 선수. 그래서 성기사가 살아남아있고 일단 전사를 노리는 전략은 아니었는데 그나마 전사를 셀프벤 해줘서 그나 다른 거를 노린다면 흑마법사를 좀 노릴 수가 있겠네요. 역시나 네. 뭐 흑마법사 사냥꾼. 네, 그런 식의 이제 상대방에 대한 분석이 끝나 있는 두 명의 선수는 과연 어떤 첫 직업을 통해 상대를 제압할 생각을 했을까요? 자, 두 선수의 경기 준비 모두 끝났습니다. 하스스톤 마스터즈 코리아 시즌 5 8강 B조의 두 번째 경기이자 하마코 99번째 다자지 경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굴단! 자, 굴단의 그 상대 역시 굴단입니다. 자, 흑마법사끼리의 대결인데, 자, 대컨셉은 서로 다른 것 같은데요. 다릅니다. 일단은 크튼리너 쪽을 선택한 게 판블라드, 그리고 좀 위니 쪽으로 준비를 해온 게 애쉬 선수네요. 네. 어떤가요? 뭐 이렇게 장기전 덱 때 초반 덱의 싸움. 이건 리노가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싸움이 일단 좀 클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싸움으로는 광역기 이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블라드는 4개의 패를 다 갈아주고요. 광역기와 리노를 찾아줘야 되겠죠. 근데 네. 변수는 고민을 하는 거는 상대방 대컨셉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 박태민이 얘기해 준 대로 아유, 일단 네. 4개 X표 들어갔는데요. 제 흑마법사 쪽은 좀 자신이 있어서 네, 네, 흑마법사 할 때는 말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예전부터 이 흑마법사는 또 확실히 박태민의 쓰리 장인이었죠. 자, 여기서 브란 브론즈 비어드 들어와 있고요. 1코스 때 하석 안 내는 것만 그 기분 안 좋은 거 없거든요. 그래도 달려야 된다. 네. 자, 이런 판단이네요, 엣지 선수. 네. 대제고리가 보이는 것도 좀 덱이 템포가 살짝 느릴 수가 있어요. 저 간절히 지금 어떤 분을 네. 응원하는 마음일까요? 자. 판블라드 선수 팬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역시 판블라드 선수. 예. 자, 팬도 많고 네, 정말 인기가 엄청난 선수예요. 일단은 광역기와 리노가 안 잡혀서 약간 좀 기분이 안 좋으시겠네요. 네. 자, 하지만 뭐 어떻게든 버텨내겠죠. 자, 전사와 뭐 헌터 뭐 워라 뭐 승률이 약 뭐 합쳐봤을 때 약 50% 정도 예. 자, 근접하는 모습입니다. 대단한 것 같고 정말 장수하는 선수예요, 판블라드 선수. 자, 이렇게 화염 인풋까지 나와준 엣지 선수. 약간 단검무게사와 금단의 의식 이런 거를 찾아서 나중에 필드 비었을 때 한번 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좀 설계를 한 걸 수도 있고요. 와, 여기에서 살짝 예, 좀 빠르게 동전을 써가면서 브라운 브론즈 비어드를 냈습니다. 만약에 안 잡을 경우에는 항운의 장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내놓고서는 나중에 사실 뭐 근데 전투 함성이 아니라서 크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없고요. 약간 좀 내줄 만한 하수인이 사실 좀 부족해서 어그로를 끌기 위한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버텨주기 위한 방패 같은 역할이죠. 예. 그럼 말씀하신 대로 어그로를 계속 끌면서 황혼의 장로도 그러한 측면에서 계속 나가주고 교환을 노리면서 이거는 체력만 버티면은 이길 수 있다 라는 판단인 것 같아요. 자, 황혼의 장로가 크튼에게 1-1 버프를 줬고요. 자, 제압하기 아주 손쉬운 수단들을 이미 뭐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둠걸 원로원과 네. 그리고 버프 카드. 아, 광역기 안 나오면 일부러 다병 칠수할 때 이거는 안 맞는 게 좋아요. 이거는 이거 쉽죠. 에이스 선수 방금 아뭐이 정도면 뭐 준수했네요. 준수합니다. 이 정도면 서로 간에 공평한 거였어요. 예. 자, 이번 턴은 아르거스의 수호자. 자, 어둡고 올라오는 이 살려뒀다가 어디까지 클지 모르는 카드입니다. 네, 이게 이제 단순 하수인이 아닌 뭐 금단의 의식을 통해서 촉수가 나와도 버프를 받습니다. 지금 크툰의 추종자는 단검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환비가 너무 안 좋았어요.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금단의 의식이 나왔죠. 근데 이거 광역기에 한 번에 쓸릴 수 있기는 해요. 그래서 금단의 의식을 쓰면서 뭐 집에 상한 주민, 네, 집에 상한 주민까지 내고 그냥 정리를 해주는 쪽으로. 그러니까 아무 불길각을 안 주게 되면 사실 원로는 살아남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마나 코스트만큼 네. 자, 마나 코스트가 8이 있으면 8만화를 태워주면서 예 이렇게 뭐 하수인이 뭐 7개 깔리는 거죠. 생명력 전환 보고 지배당한 주민과 압도적인 힘 순서는 압도적인 힘 먼저. 이거는 바로 가네요. 자, 다섯 방 중에 세 방 정말 정말 쉬운 거. 아, 설마 무조건 진짜 하는 거. 진짜 시너지 한 방이라도. 지금부터 그렇죠 예. 두발 이럴 거면 아예 안 맞추는 게 나아요. 네. 이렇게 예. 정리해주고 본체로. 자, 본체 7 데미지 꽂혔습니다. 예. 지금 이제 공채 이게 뭐죠? 자, 이것이 판블라드. 제가 얘기하면서도 이러면은 6으로 만들어 놓을 걸 네. 괜히 7로 만들어 놨다가 그렇죠. 오. 자, 여기서 꿰뚫는 자 고르목. 오른쪽은 실력입니다. 당연하죠. 목이 본체로 가면서 딜도 최대한으로 주고 있고요. 네. 자, 명치 맞긴 맞는데 체력이 구해요. 네. 리노 잭슨 타이밍인데 없어요. 오, 이거 도발 세우기도 어렵고요. 뭐 수액의 아르거스로 막아야 하느냐. 자, 수액의 아르거스로 막는 것 외에는 없는데 없죠. 네. 일단 살아야 되니까. 왜냐면 생명력 전환을 해도 제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자, 이렇게 되면 카드 한 장 여하에 따라서 이거는... 질 수도 있습니다. 오!
2차 딜이 무려 14딜까지도 이번 턴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4딜에 이어서 리로이 젠킨스로 막타까지. 오늘 애쉬 대단하네요, 애쉬 선수. 야, 그니까 이래서 속단, 그니까 섣불리 예측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아무리 승부 예측 이런 거를 해도 정말 이 애쉬 선수가 16강에서도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8강에 올라와서도 정말 예측 불허. 얕보면 안 된다.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한블라 선수 막 다음부터는 오히려 자신한테 투표 좀 하지 말아달라고 할 것 같아요. 네. 자꾸 이게 뒤집히니까. 그 정도로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만큼 인기와 실력을 고루 갖췄기에 자, 많은 분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파블라드 선수입니다. 자, 하지만 그 인기와 이런 대회에서의 성적이 꼭 비례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팀 샤이니의 애쉬 선수의 오늘의 기세, 자, 이 기세 그대로 끌고 나가면서 2대0까지 맞춰줘야겠죠. 함블라드 선수는 이제는 진짜 다른 사람의 어떤 이슈의 희생양이 좀 그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어떤 직업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해서 함블라드 선수다운 그런 결과를 만들지. 자, 두 명의 선수들이 이제 택 선택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 결과 전사 대 네, 흑마법사의 대결이네요. 네, 흑마법사의 전사의 대결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 흑마법사가 성기사를 만났을 때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사를 잡아내고 나머지 도적과 사냥꾼으로 성기사만 그냥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네. 이 설계를 지금 충분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판블라드가 승리를 거두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애쉬 선수는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판블라드 선수는 아기 신도 외에는 마음을 정한 것 같습니다. 고민할 만한 게 너무 좋아서 고민할 수도 있고요. 자, 격돌 제가 할까 말까 고민했던 것 같은데요. 격돌을 사실 가져가도 크게 좀 득을 볼 수 있는 네, 사람이 없거든요. 다 들고 갔죠, 결국에. 네. 자, 결국은 낮은 코스트에 네, 이런 뭐 황혼의 여러 가지 뭐 카드들을 네. 그 초반에 필 때 나왔을 때 좀 끊어주는 게 역시 뭐 중요할 텐데요. 이게 지금 데크성으로 봤을 때 템포 전사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뭐 최근에 캐른블러드 후프 대신에 실바나스가 들어가는 이런 형태의 데크성을 해왔고, 그러면은 이거는 격돌보다는 전투 경로가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회순환을 빠르게 해주고 그리고 빠르게 필드를 압박을 하면서 상대방이 체력 회복, 광역기 이런 걸 못 찾았을 때 끝내버리는 거 잡아야지만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투 경로가 중요해서 방어도를 올리지 않는 플레이, 그렇게 해서 턴을 넘기는 건 생각을 해봤는데 방금 전에 수액을 보고도 도끼를 찾다, 요거는 사실 과감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스포츠보단 e스포츠, 학교 수행평가 스포츠 관람죠. 좀 환하게 웃는 모습까지 네. 이 여유 네.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도장 받아가세요. 네. 자, 오늘 오셔서 아주 환영합니다. 템포 당기고 있습니다. 생명역전을 통해 사블라 선수도 악의 신도를 낼 수 있었지만 비룡 전개를 하기 위한, 그리고 광역기라도 한 번 더 빠르게 찾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템포 전사인 걸 이제 봤으니까 더더욱 광역기를 찾아줘야 됩니다. 주문 파괴자는 지금 도끼 한 방이게 굉장히 좀 마음에 걸리고요. 그래서 황혼의 비룡으로. 자, 황혼의 비룡으로. 자, 오늘 황혼 들어가는 카드 많죠? 황혼의 장로도 있고요. 자, 그리고 애쉬 선수는 갓드로. 자, 들어오자마자 얼굴 그 입모양이 와 했거든요, 애쉬 선수. 들어오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나요? 하수인 전개를 고통의 수행사자 하나 더 할 수는 있거든요, 만약 도끼로 찍으면. 그리고 도끼로 찍어놔도 사실 말씀하신 전투 경로 각을 미리 잡아놓는 거라 또 나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좋은 게 폐수단을 해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통의 수행사제 혹은 뭐 드로우를 볼 수 있는 이런 카드들이 나가는 게 좋아요. 그렇죠. 광역기에도 한 번에 쓸리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광역기를 쓰면 상대방이 동전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말릴 수가 있거든요. 네, 전투 경로 갖가지 만들어 놓은 애쉬 선수인데요. 네. 이러면서 날뛰는 굴 나오면 전투 경로 본다.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베스트 상황이죠. 그 흑마법사는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일단 침묵 걸고 가야죠. 그렇죠. 침묵의 방향도 근데 지금은 굉장히 고민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체력이 적지만 예. 앞서는 게 바로 카드수인데 네. 자, 상대에게 또 드로우까지 도 허락을 할 수가 있겠죠. 너무 큰 그림이에요. 이거 뭐 고통의 수행사제 끊고 나이런 사냥꾼이야 광전사 차라리 키워서 잡느냐, 이거 가능한데요? 너무 큰 그림이에요 진짜. 너무 빅픽쳐 그리다가 저 게임 두 번 연속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거품만의 광전사는 좀 억제시켜 놔야겠죠. 바리안. 와, 바리안 린. 지금 격돌을
이거는 고통의 수행사제 쓰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네. 딱 코르크로 나가면은 타이밍이 하거든요. 이게 이제 5코스트가 되면 지옥의 불길 고리 이제 요거 때문에 사실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덱은 후반으로 가면은 힘이 빠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공격적인 움직임이 맞습니다. 그 힘을 위해서 역시 뭐 전투 경로나 바리안 린을 통한 네. 자 후반 역전을 노리는 덱이고요. 자 판블란 선수는 계속 얻어맞고만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일단은 크툰을 바로 10까지는 키워놓는데 자 두 번 자 우리 크툰까지만 가면서 버티고 리노 잭슨으로 힐! 자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암흑불길의 재료가 되는 카드가 남아있거나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어차피 뭐 브람브론즈 비어드는 코르크론으로 정리를 할 수 있고 나왔어요! 전투경도 나왔습니다! 자 부족한 것들을 모두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카드 4장 볼 수 있어요! 말코룩 템포전사 자 저도 이 덱 지금 돌리고 있는데 네. 정말 재밌습니다. 자 이렇게 3장 이게 굉장히 핫해요. 자 마격의 격돌에 그리고 그룹마치 아이스크림 마무리까지. 근데 요새 뭐 방역기를 쓰면서 용암거인으로 도발 걸면서 체력 회복하면서 이거 동시에 할 수 있지가 않거든요. 흑마법사가 그걸 동시에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굉장히 힘듭니다. 예. 실버 스미드로. 자 필드에 일단은 5플러스 3 이거 8딜이고 피해 울음 소리가 피해 울음 소리 7. 7이면은 15. 15. 예. 아직 모자라고요. 자 그래서 말코로기 저는 그 너무 매력적이라서 네. 만들었는데 제가 뭐 할 때마다 뭐 제대로 된 걸 뽑아본 기억은 별로 없네요. 일단 말코로 안 쓸 이유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좋은 무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블러드 오프의 용사 자 블러드 오프 용사까지 나와줬고요. 애쉬 선수 나머지 본체 치고 코르크론으로 교환하겠다. 암흑불길 견제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어차피 뭐 하나 가져와도 말코록에서 나오는 무기를 믿고 가겠다. 근데 뭐 빛의 종이 뭐 이런 거 들으면 강호구 제작자 뺏겼을 때 약간 파워도가 오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약간 있지만 지금은 근데 과감한 판단 해준 거 좋았어요. 네 뭐 저주받은 네. 거면 뭐 그런 건 안 나오겠죠. 자 말코록 씁니까 어떻게 합니까? 칩니까 실바라스? 애쉬 선수 판단 내려야 돼요. 막 그랬는데 막 블루도프 용매 전사 그냥 거품 무는 광전사 되고 그냥 한 턴 더 보겠다? 아니라는 생각하다가 암흑불길에 난리 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명치 쪽으로 다시 한번 향해줬습니다. 자 다음 턴 킬각을 거의 잡아놨는데요 이번 턴에 저항을 해야 됩니다. 현재 암흑불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발을 하나 만들고 싶다면 그냥 바로 암흑불길을 써버리면 도발을 하나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전개를 하면서 버티는 각을 지금 좀 만들고 싶은 것 같거든요. 아 이게 고리를 먼저 본 다음에 뭐 리노 잭슨을 찾아서 체력을 채운다 약간 좀 요런 쪽도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어차피 암흑불길 네. 쓸 거라면 미리 고리를 써보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뭐 다른 수가 있다면 네. 고리를 코르쿠른에 쓰고 수행과 아르거스를 이용해서 그냥 도발 두 개 남기고 저 블러드 우프를 남겨놓겠다. 아 제거하겠다. 이런 방법도 약간 있긴 있어요. 도발을 더 강력하게 세우겠다. 자, 아무래도 좀, 네. 이 무기를 깨면서 도발까지 걸고 싶을 때는 뭐 그런 거 생각하다가 게임 끝나겠네요. 네. 네 일단 먼저 보는 거죠 그래서. 네. 자 죽음의 고리 자 투스카르 행사 약간의 힐을 해줄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액을 아낄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수액을 쓴다는 거네. 아 고민 많이 돼요. 말코로 캐리 갑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수액을 가는 게 맞는 예. 게 필드 정리하면 어차피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때 암흑불길 쓰겠다는 판단 아주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일단 했고요. 이러면 애쉬 선수 입장에서도 그냥 교환해버리고 말코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말코로이 그래도 이 만능이 아닌 것은 자 말코로이 네. 나갔을 때 뭐가 나오면 최악인가요? 최악의 무기는 뭘까요? 저주받은 검 저주받은 검 부태정이 막 그런 거 나오면 사실 뒤에서 1티어 예. 저는 근데 여기서는 수액에 그냥 다 박아버리고 이제 이거 보죠 말코로기 네. 무기를 뭐죠 3,4 야 암살자 이거 이거 좋다 이거 좋아요 좋아요. 이거 거의 한 네. 2등상입니다 예. 오 괜찮은 거 뽑았어요 아니, 3등상 정도로 할게요 이 전의 상황에서 수액에 두 개 하수인을 교환하고 처음부터 다시 게임하자. 아, 야 이렇게 체력을 23을 채워줬습니다. 자 판블라드, 자 쉽게 죽지 않아. 자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나갑니다. 근데 나가는 게 이제 저격기로 끊으면서 판블라드 선수가
필드 전개 가능해요. 자, 그래도 막고 막고 막아도 계속 막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발현진도 있어서 계속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버티는 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뭔가 다시 그림이 판발라드 선수도 좀 뭔가 웃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좀 느껴지는데요. 네, 굉장히 좀 많이 따라잡았고요. 리노 한 방이 이렇게 큽니다. 리노 한 방이 크고 쿠툰. 네, 쿠툰이 많이 크진 못했어요. 자, 판블라드 선수는 네, 정말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겨우 가까스로 이제 버텨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뭐 저승의 안내는 일단 또 손에 있어서 크툰이 클 수 있고 10턴이 나왔을 때, 10턴에 크툰이 나왔을 때 오, 이게 좀 피드 전개를 하는데 좋을 수가 있어요. 네,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자, 마리안. 자, 카드 3장을 보는데 하수인이면 필드에 꺼내놓습니다. 바로 오자. 자, 그리고 호르크론 하나만. 블러드포 용사. 감독까지 좀 아쉬운데요. 아쉽죠. 피니쉬를 써야 되는 카드인데. 그런 마치와 달려야 되는데요. 여기서 황천이 있으면 좀 뺄 생각이에요. 자, 저승의 안내인. 자, 아고나스인이 죽을 때마다 내 크툰에게 1-1을 부여합니다. 자, 이렇게 무기로 필드를 계속해서 잡고 있습니다. 이거 말코록은 좀 본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고리도 빠졌고,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암흑불길보다 황천 쪽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가지 암흑불길이나 뭐 여러가지 변수들을 좀 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 암흑불길의 재료, 재료가 애매해요. 저승의 안내인은 공격력이 안되고. 네, 자, 생명일전을 통해서 크툰의 예수호자까지 계속 버티는 거예요. 네, 공격동이 네. 10데미지 뭐 손에 장전돼 있는데 그냥 돌아가도 될 것 같거든요. 암흑불길이 계속해서, 그리고 뭐 황천이나 이런 것들이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뭐 실바나스를 지금 터야 되는 건 좀 아쉽고. 네. 여기에서 그냥 바로 공격적으로 바로. 네, 진짜 승부수란 이 타이밍에 거는 것이다. 자, 애쉬 선수가 자 무리하는 느낌 뭐 그런 거 뭐 일단 달리는 거죠. 뭐 상대방의 커튼인데. 다음 돌진은 이제 뭐 포르크로 하나 정도 남아 있을 수 있고요. 일단 이 버튼 못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뭐 묘수 필요한데요. 체비를 남은 채로 12. 압도를 행상인으로 찾고 그 압도를 뭐 선견자에 발라서 네. 일단 압도는 없고요. 아, 제가 좋아하는 카드 제로스. 아니, 레니아오 선수도 한번 올라와야죠. 예전에 뭐 그렇게 뭐 서지훈 선수 아이디가 제로스였고. 그렇죠. 야, 또 제로스 카드가 가끔 캐리를 또 해줄 때가 있습니다. 실성한 신봉자와 공허방랑자 도발을 두 개 내서 버텨보겠다. 네, 근데 뭐 잘 버틸 수 있을까요? 버티기가 어렵죠. 네, 왜냐면 저 선오브로코 용사가 경로를 해서 뚫어버릴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도발 방벽이 사실 도발이라고 하기에도 자, 상대방은 화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서 수액을 날뛰는 굴. 뭐 많아요? 마무리 일격이 그냥 간단하게 정리가 되고요. 자, 마무리 일격으로 그냥 뚫어버리고요. 날뛰는 굴로 버프를 주지 않아도 이미 뚫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현장은 이미 경기는 끝났고 H 선수가 판블란 선수에게 2-0의 분위기를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2-0 판블란 선수. 이거 3-0으로 이러다가 패자전 가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판블라 선수가 아직 좀 리로이 같은 게 좀 안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크툰 리로이를 쓰는 아까 전에 인벤터 선수랑 많이 달라요. 피니시가 그러면 성기사는 30 체력이 한 개니까 한 번에 뚫을 수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건데, 마지막까지 크툰 능마가 좀 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좀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뭔가 이 크툰 덱 보니까요, 뭐 그렇게 뭐 현재까지 느낌은 어중간하게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초창기 때는 굉장히 셌어요. 왜냐하면 하수인 전개가 되면서 피드 전개를 하고 후반으로 갔을 때 뭐 크툰이 나가면서 막 진짜 무한 크툰도 되거든요. 이게 뭐 브람브런즈비어다 들어가면은 무한 크툰 되는데 그런 그림이 안 나옵니다. 자, 이어지는 경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3-0 이게 마지막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확실히 돌아갔고요. 대세죠. 미라클 로그. 네, 자, 미라클 로그는 요즘 뭐 엄청난 포스를 또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이 크툰 흑마는 정말 그 무티어 현재까지 느낌은. 그렇죠. 그래서 뭔가요, 결국은 그걸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 파멸의 사전이나 이런 것들 들어가서 진짜 컨트롤 되게 강하다는 또 말씀 드렸었는데, 근데 이 매치업에서 꼭 좋다고 할 수가 없어요. 워낙에 제가 기가 좋아서 후반으로 갔을 때
차라리 황천을 빨리 써버리고 암흑부기를 아껴놨다가 상대방이 만약에 늦었을수록 중매를 다 살렸을 때 암흑부기가 뭐 악마의 경로 이런 걸로 한 번에 정리하는 각을 잘 잡아야 됩니다. 네. 자, 이제 밤블라드 선수 대역전의 네. 드라마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무난한 출발이고요. 일단 성기사를 플레이한 애쉬 선수가 신성화를 좀 버리고 갔다? 요게 좀 마음에 걸리고 겸손으로 봐서는 드림행에서는 차키 선수가 쓰고 어제 유럽대회 예선에서는 여러 선수가 쓰던 그 덱 쌍라그가 들어가 있는 그렇죠. 쌍라그에다가 트루아트가 들어가면서 덱 구성이 약간 좀 달라요. 네. 예, 신성한 축복 이런 것들이 좀 빠지면서 약간은 좀 더 템포를 당겨주는 이런 덱이거든요. 코드를 뭐 쓰고 예. 예, 그런 덱이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렇죠. 엄숙한 애도를 주로 쓰고 드론은 그렇게 하고 울다만이 또 빠지고 선택지가 정말 네, 참 이 성기사의 모든 전설 카드는 그래서 잘 활용이 되죠. 아 좋습니다. 네, 정말 그 쓸모가 없는 카드가 네. 없는 자 성기사의 전설 카드 드립니다. 라그 형제가 아주 호흡이 좋아요. 최고죠. 한 명은 때리고 한 명은 힐하고 예. 자 서로 아주 기가 막히죠.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그 라그 형제가 도적전에서 제일 중요해요. 네. 왜냐면 가재짠 은폐를 잡을 게 평등 신성화 아니면 라그거든요. 저 광기 평등 평등 신성화 뭐 이런 거 외에는 사실 별로 없으니까요. 자 무기 칼을 새로 찾아 바로 깨버리면서 분위기를 예. 흐름을 좀 호흡을 끊고 있네요. 바로 그대로인데 지금 템포 잡는 플레이예요. 굉장히 좋았고 수액을 들고 간 이유 그리고 지금 써준 적절한 야 30대라 더 멋지다. 야. 그렇죠. 애쉬 선수의 팬분이신데 애쉬 선수 30대면 어때요? 네 그리고 맞죠? 아래 또 센스 있게 에이 네. 저씨 그러니까 아저씨다. 아, 네. 네 저희는 아저씨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청춘입니다. 네. 자 아직 어립니다. 억울하죠. 판블라드 선수도 30대인데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 판블라드 선수도 좀 판블아제 뭐 이런 되게 많이 게임방송 보다 보면 듣던데 판노인 네. 네 이렇게 또 두 명의 30대 게이머들이 또 멋진 경기 막판까지 가야죠. 그렇죠. 막판까지 가면 좋죠. 여기서 딱 날뛰는 코드 타이밍인데 안 나왔어요. 네 자 신병 쓰고요 그냥 넘겨야죠. 알도르도 나중에 뱅클리프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아껴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늘빛 비룡 뭔가 이제 도적의 필드 전개가 상당히 이제 괜찮네요. 예. 슬슬 무서워지고 있어요. 최고 뭐 기습까지 뽑았다고 해도 사실 신병의 기습을 썼을까 하는 의문은 있어요. 그렇죠. 이 판블라 선수가 32살인가요? 우리 31살. 그렇죠. 거의 그 정도 나이. 그러니까 네. 한 살 32살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아직 아주 어린 나이네요. 고도. 자, 이렇게 겸손. 그리고 네. 겸손 곧 경코. 예, 경코. 야, 이거 좋죠. 야. 1-1은 겸코. 네. 자, 이렇게 1-5는 겸코. 네. 자, 6코스트에 뭔가 이제 필살기성으로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비룡을 쓰면 안 되고 고맙다. 자, 묘실도 굴군. 이제 유리한 교환과 자, 필드 장악까지 네. 동전 생기면 한 장 터지지 않나요? 자, 현재 2, 4, 6, 8, 9, 9장의 카드가 맞습니다. 이러면 네. 잡으면 하나 터질 수 있죠. 안 잡힌다는 거의 확정하에 쓴 거거나 그러니까 판블라드 터진 네. 거예요. 아, 이게 가재찬 터졌으면 난리 날 뻔했는데 일단은 안 잡혔어요. 일단 안 잡혔다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는 이제 7코가 됐으니까 뭐 비룡 기습 절개도 가능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카드 좀 소모해주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하수인이 일단은 필드에 나가는 게 굉장히 이건... 좋죠. 상대방에게 광역기를 미리 압박을 해서 빼게 만들고 가재찬이 나가는 그림 이게 가장 도적이 인상적으로 그리는 거고 성기사가 어려워하는 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비룡이 나가면서 전개를 해주는 게 그런 네. 각을 잡는 데 굉장히 좋아요. 자 하늘빛 비룡으로 다시 한번 그리고 3데미지까지 주문 공격력이 올라갔고요. 자 정리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이 날뛰는 코드와 함께 성기사가 다시 한번 또 위쳐 날뛰고 있거든요. 네 그것에 좀 대항할 수 있는 미라클 로그 판블라 선수가 마지막에 몰렸을 때 성기사 상대로 쓴 이유가 분명히 있죠. 네. 그러니까 이미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성기사만 노리는 좀 뱀픽이었어요. 그래서 뭐 도적과 사냥꾼까지는 무난하게 넘어가야 되는 거고 흑마법사에서 이제 승부수를 거는 게 맞고요. 그래서 도적의 판단은 지금 좀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난이도 면에서 도적이 가장 쉽게 통과하고 그 다음 사냥꾼 그 다음 흑마로 좀 보여줘요. 그렇습니다. 네. 자 버티면서 후반에 강력한 하수인들을 통해서
자, 상대방보다 진로성, 네, 병력들의 우월한 그런 힘을 보여주는 성기사인데요. 혼절, 요원, 벤클리프 이런 식으로 가서 이제 평등 신성화나 어떤 광역기 한번 빼고 그 다음에 뭐 가재짠 은폐나 어떤 하수인들을 대거 낸 뒤에 은폐를 시켜서 끝내는 플레이. 지금 여기서는 은폐 없이 광역기를 빼고 그 다음 판에 턴에는 은폐를 써서 하수인을 숨겨서 끝내고 이런 식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이미 느조스 기사인 걸 아는데 요새 저 구성이면은 도발 자체도 티리온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네, 지난번에도 이 느조스 나왔는데 도발이 나오지 않으면서 네. 자 경기를 치고 말았었는데 감염된 타월엔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덱도 있긴 하지만 거의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혼절 시키고 오 홍차 해설에 자 그 예언 그대로 자 SI7 예언 이후에 벤클리프까지 나갑니까 아니면 어떤 식의 선택을 할까요? 나갈만 해요. 이거 진짜 까다롭거든요. 오. 아 이런 식으로 네. 자 이것도 똑같이 키우는 거죠. 자 벤클리프가 필드 따와줬습니다. 6에 6. 이러면 광역기가 빠질까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울다만의 수호자. 와 울다만 그리고 파멸의 예언자 한 번 더 나가볼만도 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울다만이 빠지는데 약간 커스텀이 좀 거친 것 같고요. 그렇죠 뭐. 예. 그 정답 덱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이 보면서 예. 자기에게 맞추고 더 좋은 덱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울다만을 쓰고 네. 오히려 지는 검을 아끼고 파멸의 예언자를 한 번 더 내서 꼬아주는 게 또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화끈하게 혼자도 빠졌겠다 그냥 란드로스 가가지고 불의 세례를 그냥 줘버릴까요? 진짜 단순한 일단은, 진짜 네. 예, 플레이인데 그게 효과적일 수 있죠. 한 번에 다 잡아요. 이게 벤클리프 잡아주면 다음 턴에 뭐 가재짠 이런 거 은폐도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플레이는 뭐 저 같은 사람들이나 네 뭐 부담 없이 저는 뭐 저도 괜찮거든요. 그렇죠. 자, 사실 뭐 확실한 손패 있을 때는 확실한 거 하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게이머들은 정말 많은 게 걸려 있기 때문에 이제 확률 싸움보다는 가지고 있는 거에서 네. 이게 선수 성향마다 갈리는데 이게 브레세레 나 브레세레 갑니다. 이거 브레세레 대박이에요. 벤클리프 맞추면은 요거 맞추면 이거 진짜 대박이죠. 못 맞추면은 혼자 하나 빠졌고요. 아 표정에서 뭔가 좋지 않은데 설마 이것이 발리라이겠. 아~ 자 그래도 본체 8 데미지 받았고요. 자 정말 그 라그나로스는 나오기만 해도 진짜 아프죠. 이거는 도적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리로이 진짜 아, 네, 평등 신성화 좀 걱정돼서 그렇죠? 지금 약간 달리는 쪽을 말씀하시려고 한 거 같은데 거의 이거는 라그나로스급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이거 키워야죠. 키워야죠. 묘실 도굴꾼에 자 명치를 세게 때려주면서 이렇게 되면 성기사도 마음이 편하지 않죠. 자 부적자라는 선수 뭐 서렌더 로맨틱 겨울 네 뭐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판블라드도 정말 잘하거든요. 진짜 성기사 까다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로맨틱 겨울 선수도 빨리 방송에서 보고 싶네요. 네. 자 이제 남은 체력 19 그리고 느조스는 들어왔는데요. 타락자 평등이 없다는 게 지금 문제고요. 울다만으로 벤클리프 줄이고 파멸의 예언자를 쓴 다음에 금단의 치유수를 갈 거냐. 네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맞는 게 본인이 이제는 죽는가가 생각을 해야 돼서 체력 그렇죠. 회복을 해야 됐어요. 이게 파멸의 예언자 없이 간다는 거는 그냥 평등 기다리는 거예요. 자 뭔가 둘 중에 하나는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겠죠. 판블라드 선수도 이거 오른쪽이 도와주질 않네요. 아니 뭐 가재짜 경매인 어디 든 거예요? 아 지금 경매인 오늘 휴일이나요? 예. 이거 판블라드 선수가 리로이 은폐 같은 도박수 한번 했는데 평등 뽑으면 끝나는 거예요. 진짜 애쉬 선수가 이기는 거고. 자 체력이 또 30 올라가서 지금 카드 드로우와 자 확실하게 필드 잡고 폭딜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일단은 필드가 강합니다. 네. 강해서 그냥 적절하게 정리해주고 은폐를 아껴놓고 마음가짐의 동전까지 있어요. 은폐 두 장이고요. 가재짠 나오는 순간 게임 터트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좀 말 그대로 가재짠 나오면 터지는 건데 안 나올 경우에 몇 턴을 진짜 영능만 쓰면서 소비하게 되느냐. 안 나오면 진짜 쳐들어 가야죠. 네. 자, 오랜만에 듣네요. 옛날 그림 꺼내 쓰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아닙니다. 이게 딜이 네. 모자랄 수가 있거든요. 리로이를 과감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성기사가 기대값이 훨씬 커요. 빛의 군주 라그나로스 해도 그렇죠. 같이 되고 또 이게 어디 있을지 모르잖아요. 예, 진짜 이러다가 한 28번째, 29번째, 30번째 요쯤에 가재짠이 있는 거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자, 22의 체력을 가진 애쉬 선수의 턴인데요. 없네요, 평등. 화염술사 신성화로도 묘실도굴꾼까지는 못 잡아요. 여기서 이거, 네. 케른과 파멸의 예언자를 좀 동시에 내는 플레이.
자, 9 데미지가 확정이고 리로이와 뭐 냉혈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면 네. 이거 진짜 좀 무서울 수는 있어요. 손패가 5장을 갖고 있는데 뭐 냉혈 2장 막 이렇게 돼버리면 네. 그렇죠. 무섭거든요. 지금 냉혈이 들어오면 21댐까지 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자, 그만큼 폭딜이 되는데 제발 가제자 파블라 선수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드론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둠의 일격. 어둠의 일격도 그러니까 어둠의 일격으로 케른의 깨놓는다 아니면 이거 화면에 현재 잡으면 케른은 살아남는 거고요. 네, 뭐 잡고 달리고 뭔가 도박 걸고 싶은 뭐 은폐 같은 것도 막 쓰고 싶을 정도로 그럴 것 네, 같아요. 아니 지금 은폐를 쓰는 거는 맞는데 한 번 또 안 당했으니까 한 번 더 쓰는데 평등 신성마 평등 또 안 들어오면요 상대는 어떻게 이게 화염술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네. 금단의 치유술이라든지 겸손만 나와도 다 제거가 돼요. 그게 들어오겠지 그럼? 오! 이거 딱 돼요. 자, 여기서 평등 신성화면 급한번을 끌 수 있죠. 평등 신성화 쓰면서 케른이 남아있거든요. 자, 판블란 선수의 가제자는 29번째 30번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판블란 선수는 끝날 때까지 가제자를 못 볼 네. 뿐이긴데요 오늘. 그래도 가제자 나오면 몰라요. 아직 모른다? 네, 와, 가제자 이런... 나오면 몰라요. 오히려 본인이 킬각을 잡아볼 수 있는 지금 체력입니다. 네. 아, 다들이 그냥 죽는 거 왜 뭡니까? 아, 아니에요. 5자리에요. 29번째 있다니까요. 이거 헬은 올리고 혼절 두 번째로 기억하거든요. 두 번째 혼절이면 두 번째예요. 이미 하나를 썼었고 예. 21장을 뽑았는데 그중에 가제잔이 없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야. 운이 없는 사람인 거죠. 함블라드가 3연패를 지는 거 뭐 지는 거 혹은 뭐 신성화도 지금 되고요. 정말 함블라드 선수는 지더라도 다음 장 한 장이라도 더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울다만 뭐 하나 자 여기서 딜카드 딜카드 야! 야, 힐하면 이겼다 이거예요. 이미 끝났다. 예. 빛의 군주 아그나루스. 자, 살아라 벌레야. 자, 이게 체력만 채우는 게 아니거든요. 공격력이 8입니다. 이래서 리로이 도박도 생각을 하려면 빨리 할 수도 예. 있었어야 되는데. 아, 진짜 그 예. 차라리 진짜 그랬으면 어땠을까. 아. 자, 끝날 때까지 구경을 못했습니다. 아, 가제자리 없는 신종덱은 아닐 거예요. 예. 빛의 군주 아그나루스는 그냥 와서 치거든요. 예. 자, 진짜 판블라 선수 0대 해산. 이거 맞는 거 전사 카드 때려야죠. 자, 전 예. 네. 그렇죠. 장렬히 전사하겠다. 네, 판블라 선수 찾고 있었던 가제짱 경매인이 정말로 거의 30번째 예, 가깝게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애쉬 선수는 빛의 군주 라그나로스를 통해서 오늘 라그 형제가 일을 냈네요. 라그나로스가 나가는 타이밍도 굉장히 과감했고 물론 뱅클리프를 마치지 못했지만 본체의 패디를 누적시켜놨던 것이 이렇게 킬각을 잡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과감성이 돋보였어요. 도적전에서 확실히 라그 두 개랑 지는 것만 있으면 어느 정도 해볼 만하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피드 뺏겼을 때 광역해 한 번. 요게 딱 지금 맞아떨어지면서 이겼고 사실 판블라드 선수는 가제자 안 나온 게 커요. 3대0이에요. 대단합니다. 네. 진짜 애쉬 선수. 네, 그리고 마지막 경기는 진짜 스스로도 납득하기 힘든 그런 네. 상황이 아닐까. 결국 가제자를 구경하지 못하면서 경기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8강 B조의 승자전 경기죠. 승자전 경기의 주인공은 바로 포커페이 선수와 애쉬 선수의 대결이 성사되게 됐습니다. 자, 그 경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돌아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관 주인입니다. 오늘도 무시무시하고 사악한 고대신의 이야기로 함께할 텐데요. 오늘은 수천 개의 얼굴을 지닌 마귀, 광기의 화신이자 죽음의 고대신인 요구사룬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제노스 깊숙한 곳에 봉인되어 있던 고대신들, 그중 요구사로는 노스랜드에 위치한 티탄 도시 울드아르에 갇히게 됐고 티탄들은 그를 감시하기 위해 관리자들을 배치했는데요. 그러나 티탄들이 떠나간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보기는 약해졌고 자신의 속박이 풀려가는 것을 알아낸 요구사로는 그 힘을 울드아르와 노스랜드 전역에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네르비안의 지하왕국 앙카헤티에
자신의 신복인 사자 볼라즈를 보내 네루비아를 지배하기도 하고 울두아르에 있는 티탄의 관리자들을 타락시키고 분열시키기도 하죠. 사자 볼라즈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신규 전설 하수인으로 카드 효과에서 볼 수 있듯이 플레이어들의 정신을 혼란시켜 서로의 분신들과 싸우게 하는 기술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울두아르에는 로켈, 토리, 호디르, 프레이야, 미미론 등 수많은 관리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단결이 요구사론에 의해 깨지면서 노스랜드 전역에 걸쳐 관리자들의 하수인들 사이에 기이하게 내전이 일어납니다. 이 내전은 분날 모험가들이 타락한 제1관리자인 로켄을 처치하며 이 모든 일의 배후가 요구사론이란 것을 알고 나서야 끝나게 되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두 번째 확장팩 리치왕의 분노가 시작되면서 모험가들은 브란 브론즈비어드가 가져온 파멸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울드아르가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그 안에 있던 요구사론이 아제로스를 위협하게 된다는 이야기였죠. 마법도시 달라란의 수장인 로니는 그 이전 크툰과의 전쟁처럼 얼라이언스와 호드 두 진영의 도움을 받아 요구사론의 위협을 잠재우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양 진영의 사이가 극도로 험악했던 직후였기 때문에 어떤 진영의 도움도 없이 울드아르 공략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로닌과 달라란, 브란 브론즈비어드와 탐험가 연맹의 지원으로 울드아르에 입성하는 모험가들. 여기에서 모험가들은 그들을 막아서는 수많은 무쇠 두어프들과 거대 화염전차, 거인 태엽돌이 우두머리, 그리고 전당 내부에서는 타락한 티탄 관리인들과 그들의 하수인들을 상대해야 했죠. 대표적으로 호드리의 하수인인 서리거인들, 그리고 모든 기계 노움의 아버지 미미론과 그의 발명품인 공중지휘기, 일명 미미론의 머리, 그리고 발명품의 최종 합체물인 V07TR-0N 볼트론이 울드아르에서 등장합니다. 혼란에서 불려난 관리자들은 모험가들을 도와 요구사론이 갇힌 감옥의 길을 터주게 되고 그곳에서 마주한 수많은 얼굴 없는 자들을 상대한 후에 마침내 요구사론과 대면하게 됩니다. 요구사론과의 전투는 크툰과 유사하게 플레이어들이 요구사론 안으로 들어가 환영을 경험하고 그의 뇌를 공격해 본체에 타격을 주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전투 도중 새로 생겨나는 이성 수치가 요구사론의 공격에 낮아지게 되면 광기에 굴복해 동료들의 앞을 막아서는 적이 돼버립니다. 플레이어들이 내부에서 겪는 환영은 총 3가지인데요. 워크래프트 1 당시 스톰윈드 국왕이자 마리안 린의 아버지였던 레인 린의 암살, 고대 전쟁 당시 용군단을 설득해 용의 영혼을 만들던 넬타리오, 그리고 훗날 올바로 폴 드라곤으로 알려진 코론을 고문하는 리치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요구사론이 봉인당한 이후 고대 전쟁을 포함해 예전부터 아제로스 모든 곳을 주시하고 있었던 걸 알 수 있죠. 사투 끝에 쓰러지는 요구사론. 하지만 요구사론은 아제로스의 끝이 다가온다고 경고하는데요. 이는 바로 울드아르의 숨겨진 우두머리 관찰자 알갈로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갈로는 행성에 이상 지구가 생기면 행성을 태초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제1관리자 로켈이 요구사론에 의해 타락해 모험가들에게 죽으로 알갈로는 현 상태가 행성의 이상 지구라고 판단하고 초기화를 위해 코드 오메가를 티탄들에게 발송합니다. 이를 발견한 브란 브론즈비어드와 모험가들은 그를 저지하게 되며 요구사론의 위협을 막아내고 아제로스를 필멸자들의 손으로 지켜낼 수 있음을 증명하죠. 알갈론의 인정을 받은 모험가들은 달라란으로 돌아와 이를 로닌에게 보고하며 이상징후가 없음을 의미하는 코드 알파를 티탄들에게 전송합니다. 이렇게 요구사론의 음모는 저지당하고 세계는 평화를 되찾게 됩니다. 울두아르에서의 전투는 고대신의 위협을 막아낸 것뿐만 아니라 로닌의 카드 플레이버 텍스트에 나온 것처럼 필멸자의 삶이 살아갈 가치가 있음을 증명한 뜻깊은 전투였지요. 하지만 고대신의 계략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타락자 느조스 그리고 해방된 분노 이샤라지의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